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자랑 애터미 하나카드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하나카드의 김형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카드에 근무하고 있고요. 하나금융그룹 직원들에게 우리 하나카드를 갖다 알리고 전파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애터미 신용카드와 애터미 체크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향후로도 신용카드를 갖다가 선택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럴 때 어떤 카드가 좋은 카드인지를 갖다 한번쯤 알면은 앞으로 삶의 지혜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좋은 카드는 어떤 카드가 좋은 카드냐라고 한다면은 뭐 할인이 많이 되거나 뭐 연회비가 싸거나 혜택이 많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이것저것 다 합쳐본다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혜택이 많은 카드가 좋은 카드니까요. 네. 맞죠? 혜택이 많은 카드가 좋은 카드다. 근데 그 혜택이 할인이면 좋겠어요? 적립이면 좋겠어요? 할인! 그래요. 보통 할인 카드가 더 좋아요. 왜냐면 포인트는 많이 쌓아봤자 그거 언제 다시 쓸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하면은 할인 받는 카드가 좋다는 거예요. 근데 할인이 많다고 해서 좋긴 하겠지만은 보통 신용카드들은 그것에 대해서 조건들을 단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눈으로만 딱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우리 애터미 상품이 좋다. 근데 다른 데서도 좋다 하지만 막상 보면은 가격이 비싸거나 품질이 나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할인이 좋다라고 해서 무조건 할인이 많다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조건이 있는지를 갖다가 한번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중에 첫 번째 따져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땐 이거예요. 전월에 얼마 이상 써야지 할인해주는 그런 카드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카드 회사에서는 전월 사용 실적이라고 하거든요. 전월에 얼만큼 썼니? 그래야면은 이번 달에 혜택 줄게. 근데 못 썼어? 그럼 안 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일테면 이런 거예요. 보시면 서비스가 아주 다양하죠. SK텔레콤에서 무려 15,000원을 할인해줘요. 적립이 아니에요. 할인을 해줘요. 대단하잖아요. 연비 만원밖에 안 해요. 오, 되게 좋네? 괜찮네? 라고 하는 살짝 한 번 더 본다면 어떤 일이 있느냐? 15,000원 받으려면 전월세 얼마 써야 된다? 100만원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전월 사용 실적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하는 게 좋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전월 실적은 있는 게 좋다? 없는 게 좋다? 없는 게 제일 좋아요. 두 번째. 두 번째는 어떤 거냐? 할인 대상이 정해져 있는지 안 있는지. 그러니까 신용카드가 어디 특정한 곳에서 혜택을 주는 카드가 많아요. 거기서만 혜택을 주고 다른 곳에서는 아예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한번 또 들어볼게요. 커피 할인, 통신 할인, 온라인 쇼핑 할인이에요. 보시면은 스타벅스에서 무려 5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대단하잖아요. 이런 카드 만나기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연회비 2만원. 근데 문제는 여기만 된다. 그럼 어쩌라고? 밥은 어떻게 하라고? 술 한잔 먹어야 되는데, 옷도 사입어야 되는데, 커피 마시러 갖고 옷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혜택은 많아 보이지만은 여기서만. 그러니까 할인 대상은 정해져 있는 카드가 좋을까요? 전부 다 되는 카드가 좋을까요? 전부 다 되는 카드가 좋겠죠. 세 번째로 여러분들께 제가 한번 체크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거예요. 한도. 할인을 많이 받기는 받는데 한도가 정해져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 마찬가지 볼게요. 네, 스타벅스 커피빈 50% 할인. 근데 한도가 어떻게 되느냐? 10,000원 한도. 할인 한도는 5,000원 10,000원 되는 게 좋을까? 10만원 20만원 무제한 되는 게 좋을까? 무제한 되는 카드가 좋은 카드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죠. 일단은 혜택은 할인 카드면 좋은데 할인 카드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전월 사용 실적이 있다 없다. 없는 카드이면서 할인 받을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인 게 좋다, 전부 다가 좋다. 전부 다가 좋다. 그러면서 한도, 할인 받을 수 있는 한도가 5,000원, 10,000원이 좋을까요? 10만원, 20만원, 무제한이 좋을까요? 무제한. 이런 카드면은 더 좋은 카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동의하시나요? 네. 예, 이런 카드가 좋은 카드다라고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의 자랑, 애터미 하나 카드가 출시가 됐는데 이 카드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동시에 나왔으니까 첫 번째는 신용카드부터 시작을 할게요. 브랜드는 마스터. 어디서 쓰시더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일단 마스터카드로 했다.
그리고 두 번째 연회비는 17,000원이에요. 근데 신용카드 다 쓰시잖아요. 네. 벌써 10년, 20년 쓰셨잖아요. 네. 그래서 연회비 잘 안 내고 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연회비에 대한 부담 좀 없앨 수 있는 방법? 있다 없다? 있다. 이번에는 있다. 그래서 그건 좀 이따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서비스는 이거예요. 애터미 카드니까 어디서 할인을 받아야 된다? 애터미에서 할인 받아야 된다. 할인이다, 적립이다? 할인이다. 애터미에서 할인을 받겠다. 두 번째, 좀 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만 쓸까요? 외국 나가서도 쓸까요? 외국 나가서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 나가서도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해외 할인 넣었어요. 그리고 애터미나 해외 쓰는 거 말고 나머지 전부 다! 이 밖에 모든 것을 다 해주는 할인을 일반 할인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 카드 하나 갖고 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애터미 카드 하나 갖고 있으면은 대한민국 어디, 전 세계 어디서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받지 않는 곳은 아주 제한적으로 돼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애터미 카드니까 애터미 할인 얼마큼 주겠느냐? 1.7% 할인해 주겠다. 그러니까 1.7% 할인해 주는데 할인 금액은 월 10만 원 한도로 해 주겠다. 월 10만 원이 사용한 금액, 애터미에서 사용한 금액 10만 원이 아니다. 내가 할인받은 금액이 10만 원이다. 그러면은 애터미에서 사용한 금액으로 해서 10만 원 할인 받으려면 얼마큼 써야 되느냐? 한 달에 약 588만 원. 한 600만 원 써야 돼. 그냥 그 정도까지 써야지 10만 원 되는 거니까 한도는 충분해 보일까요? 이 정도는 충분해 보인다. 그래서 첫 번째는 1.7%인데 월 한도는 10만 원 정도 된다. 근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도 할인 많이 되면 뭐 하느니? 전월시적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다. 얘 전월시적이 있다 없다? 전월시 없이 무조건 할인해 주겠다. 이게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은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전월시적만 못 맞추게 되면은 아쉽잖아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무조건 전월시적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쓰신 대로 써라. 뭐 그거 맞추려고 막 얼마 써야 된다 이러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써라 라는 거죠. 두 번째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애터미를 뭘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이렇게 쇼핑백 300원짜리 하나 살 수도 있잖아요. 급하게 되면은 소액 같은 경우. 그럼 소액이라고 했을 때 할인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줘요. 사실 보면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에 10번, 20번 막 횟수를 여러 번 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혹시 횟수 제한이나 금액 제한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소액 제한, 횟수 제한 없이 무조건 할인을 해주겠다. 이런 카드라는 거죠. 그래서 애터미 카드는 적어도 애터미에서는 횟수에 상관없이, 금액에 상관없이 한 달에 약 600만 원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혜택을 받으면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첫 번째 애터미 할인 서비스였습니다. 두 번째, 해외에서 사용하신 금액에 대해서도 할인해 주겠다. 해외에서 사용하는 금액 얼마큼 해주겠다? 똑같이 1.7% 할인해 주겠다. 근데 이것은 한도가 만 원이다. 그러면 이 만 원은 애터미에 쓴 10만 원과 통합해서 쓸까? 얘 별도로 쓸까? 별도로 또 만 원까지 해주겠다. 얘도 그러면은 전월 사용 실적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 확실해요? 없다. 있었으면 좋겠어? 없었으면 좋겠어? 없다. 확실하니까? 전월 실적 상관없이 무조건 할인돼야 된다. 혹시 외국 가서 아니면은 소액으로 해서 5달러, 10달러짜리 사더라도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외국에서 10번, 20번 사더라도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무조건. 소액 제한, 횟수 제한 없이 무조건 혜택 받을 수 있다. 근데 사실은 요즘은 외국 나가서 물건 사는 경우도 많겠지만은 사실 해외 나가는 경우는 한 달에, 1년에 뭐 두세 번 많이 나가시면 뭐 서너 번 정도잖아요. 하지만은 거의 매일 외국 물건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요즘은. 네. 그걸 뭐라고 했죠? 직구라고 하잖아요. 그럼 해외 직구한 것도 해외 사용금액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들어간다. 확실해요? 네. 해외 사용금액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직구 금액도 당연히 포함이 된다. 세 번째, 그러면 애터미나 해외에서 쓰는 거 말고 나머지 모든 곳에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0.7% 할인해 주겠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전월 사용 실적 있다 없다? 없다. 확실합니까? 네. 전월 사용 실적 없이 무조건 해주겠다. 소액이라고 횟수 제한 있다 없다? 없다. 당연히 없다. 그건 무조건 없을 겁니다.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거, 얘는 한도가 없다. 10만 원, 20만 원이 아니에요. 무제한으로 이 카드를 쓰시면 쓰신 데까지 한두 끝도 없이 계속.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이 카드 하나 갖고서는 평상시 쓰신다 하더라도
어디서 수신으로 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까지가 제가 세 가지 상품 서비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때요? 괜찮아요? 네. 네, 제가 말씀드렸던 서비스가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했는데 그냥 서비스만 갖고 하면 시작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프로모션 이벤트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프로모션은 우리 애터미 하나카드가 처음 만났으니까 우리 처음 만남을 뭔가 간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 만남을 간직하려고 첫 만남 이벤트를 했어요. 첫 만남 이벤트는 이렇습니다. 카드를 만드시고 신용카드를 만드시고 다음 달 말일까지 2만 원 이상만 사용하시면 17,000원을 캐시백 현금으로 돌려드립니다. 17,000원 어디서 들어보신 금액 아니에요? 어디서 들어봤죠? 우리 17,000원? 우리 연회비였잖아요. 천태에 내는 연회비 좀 부담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카드 만드시고 언제까지? 다음 달 말일까지. 그러니까 11월 달에 만드셨으면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 얼마 이상만 쓰면? 2만 원 이상만 쓰면 그대로 포인트 준다, 현금으로 돌려준다. 현금으로 그대로 돌려드리겠다. 근데 그럼 그 2만 원을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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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원 이렇게 네 번 나눠서 써도 될까요? 네. 안 돼요? 네. 2만 원 얼마 안 되니까 그냥 2만 원 한만 있어야 될까? 천 원, 2천 원 막 해갖고 막 합쳐서 2만 원만 해도 될까? 합쳐서 2만 원 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달 말일까지 그냥 편하게 사용하시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밥 한 번 먹고 커피 한 잔 마셔도 최태년도 연회비를 걱정하지 않고 다 현금으로 돌려드리는 첫 번째 프로모션입니다. 그래서 연예비에 대한 부담 있다 없다? 없다. 자, 됐습니다. 두 번째 프로모션은 우리가 카드 쓰면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무이자 할부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실시하는데요. 12개월까지 무이자 또는 부분 무이자 할부를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데요. 내용은 이래요. 애터미를 이용하실 때 서비스를 드릴 거예요. 일반에서 쓰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쓸 때? 애터미에서 쓸 때. 그러니까 애터미 되고 아자몰도 되고 다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프로모션 기간은 내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2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100% 무이자 할부를 드리고요. 10개월이나 12개월을 선택하시면은 요거는 부분 무이자예요. 그래서 10개월이나 12개월은 처음에 2, 3개월은 여러분들께서 이자를 부담하시고 나머지 8, 9개월은 전부 다 100% 무이자 할부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걸로 돼 있어요. 보통 무이자 할부를 받으면은 또 따로 할인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보통 카드가? 안 해줘요. 하지만 2, 3개월 할부를 선택하셨을 때는 아까 애터미에서 몇 프로 할인해줬죠? 1.7% 할인했죠. 그래서 무이자 할부도 받고 1.7% 할인도 동시에 드립니다. 자, 그럼 정리해볼게요. 좋은 카드는 어떤 카드가 좋은 카드냐고 물어봤다면 어떤 카드가 좋은 카드다? 혜택이 많은 카드가 좋다. 할인 혜택이 좋다? 적립 혜택이 좋다? 할인이 좋다. 그럼 우리 애터미 카드는 할인 카드예요? 적립 카드예요? 할인 카드예요. 근데 할인 혜택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카드가 아니라 적어도 한 세 가지 정도는 확인해보자고 했잖아요. 네. 첫 번째 뭐였냐면은 전월 사용 실적을 따져봐라. 전월의 사용 실적 있느냐 없느냐 따져봐야 되는데 전월 사용 실적을 있는 카드가 좋다? 없는 카드가 좋다? 없는 카드가 좋은데 우리 애터미 카드는 전월 실적 있다 없다? 없다. 전월 실적 하나도 없다. 두 번째로 우리가 뭘 확인해 보라고 했냐면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제한적인 카드가 좋다 그랬어요? 전부 다인가 좋다 그랬어요? 전부 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애터미 카드는 제한적이에요? 전부 다 받을 수 있어요? 전부 다 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로 뭘 확인하라고 했냐면 할인 받을 수 있는 한도. 이게 5천원 만원짜리 카드가 좋아요? 10만원 20만원 무제한이 좋아요? 근데 우리 아까 애터미에서 10만원이고요 일반 가맹점에서는 무제한이었잖아요. 우리 무제한 카드도 아니다. 무제한 카드다. 그래서 애터미 카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가장 좋은 카드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해 놓은 카드가 아닐까라고 제가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애터미 카드는 거기다가 뭐가 있었어요? 2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100% 무이자 할부. 10개월이나 12개월 같은 경우는 부분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하니까 혹시나 가게 부담이 되는 거 사용하시다 부담되는 것들 도움을 드렸고요. 카드 만들고 다음 달 말까지 2만 원 이상만 사용하시면 첫 해 년도 연회비와 동일한 17,000원을 포인트로 현금으로
현금으로 돌려드릴까? 연회비에 대한 부담이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보다도 정말 중요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전 이건데요. 바로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바로 이 애터미 이 카드가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오직 하나뿐인 제휴카드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체크카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체크카드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마스터 브랜드로 출시가 돼 있고요. 연회비는 전혀 없습니다. 보통 체크카드가 연회비가 없는 카드도 많지만은 있는 카드들도 종종 있거든요. 하지만은 연회비 대한 부담이 혹시나 있다라고 한다면 아예 평생토록 체크카드는 연회비 대한 부담이 없다. 특히나 이제 연말정산 받을 때는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가 연말정산에 더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일부러 체크카드를 사용하신 분들도 있고 이런저런 사유로 체크카드를 더 선호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동시에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안내를 해드립니다. 서비스는 이번에 딱 두 개예요. 애터미냐 애터미가 아니냐. 어렵잖아요. 애터미냐 애터미가 아니냐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애터미에서 사용하든 애터미에서 사용하지 않든 무조건 캐시백 해드리겠다. 그럼 캐시백은 할인이에요? 적립이에요? 할인. 캐시백은 뭘로 돌려주는 거예요? 현금으로 돌려주는 거니까 할인이다 적립이다? 할인. 그래서 애터미에서 캐시백을 받을 거냐 애터미가 아닌 곳에서 혜택을 받을 것이냐만 따지면 됩니다. 첫 번째, 애터미에서 사용하시는 금액에 대해서 무조건 1%를 캐시백 해드립니다. 정말로 이건 아까 1.7%가 컸으니까 1%라면 좀 작아 보일지 모르겠으나 아마 체크카드 찾아보셨을 때 1%씩 캐시백 해주는 카드는 정말 찾기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얘도 사실 기본은 0.5%인데 우리 애터미라서 특별 포인트 0.5%를 더 드린 거거든요. 전월적 상관없이 주겠다. 체크카드 전월적 따지거든요. 근데 전월적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무조건 애터미에서 사용하시면 무조건 1% 캐시백을 해드린다. 소액이라고 안 해주거나 횟수 제한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해주겠다. 소액 제한이나 횟수 제한 없이 무조건 해주겠다. 그럼 한도? 한도? 있었으면 좋겠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없다. 애터미 체크하다 좋았으면 좋겠어? 안 좋았으면 좋겠어요? 좋았어. 그럼 있다 없다? 없다. 한도 없이 무제한 캐시백이다. 그러니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나 다 충분히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특별 캐시백은 2021년 내년 12월 31일까지 일단 0.5% 추가되는데 마찬가지로 요거는 별도 공지가 나갈 거예요. 두 번째, 그럼 애터미가 아닌 곳. 애터미가 아닌 곳에서 사용하는데요. 애터미가 아닌 국내 가맹점에서. 국내 가맹점에서 얼마 이상 써야? 2만 원 이상 쓰면은 어떻게 된다? 0.5% 캐시백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얘는 한도는 10만 원이에요. 월 받을 수 있는 한도가 10만 원이고 전월 사용 실적은 20만 원 이상 사용을 하셔야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혜택 못 받는 거나 전월세에서 빠지는 것도 많아요. 아까나 국세나 지방세 같은 세금, 도시가스, 아파트 관리비, 대학교 등록금 또는 해외 사용 금액 이런 것들은 전월세 사용 실적에도 빠지고 캐시백에도 빠지니까 그걸 확인하면 됩니다.